저가 키 챙겼니? 어, 챙겼어, 챙겼어. 아, 오늘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야, 그럼 우리 내일 이제 1시에 가는 거야? 어. 선배님, 아, 좀 잠좀 자고 그러면 되겠다. 그래, 1시니까 좀 여유롭다. 미안하다. 1시는 뭐 여유 있게 먹고 우리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지. 쉬고. 야, 여기까지 버스를 타게, 버스를 다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셔틀? 셔틀. 진짜 벼랑 끝 얘기하더니 진짜 거의 끝이 동네 카페에 났네, 이렇게. 벼랑 끝. 어. 드디어 문으로 들어가는구만, 우리가. 아, 간판 내건다. 어, 야, 이거, 야, 어, 라이프 달았다. 어. 자, 우리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아, 이거 코드를 꼽아야 되나, 이거? 종구가, 이거만 좀 잡아. 어. 야, 웃으면 없을 것 같지 않냐? 이거 어때? 야, 이게 어디 우리. 야, 소주 먹으러 포장마차 이런 데 가면 생활할 것 같지. 어. 야, 혁도 그 빵은 안 갖고 온 거 아니니? 여기 있어, 있지. 여기 다 놔뒀어. 오,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좀 그렇지 않을까? 괜찮아? 핫도그 뭐 상관없지. 우리가 먹자고. 뭐. 우리가 먹고. 아, 우리 먹게? 우리 먹고 그래, 나, 시키면 뭐 또 야, 나 좀 줘. 또 먹고 싶어. 오면 알았어. 손님 주고 아니면 우리가 먹고. 핫도그 그래. 모양새를 보고 싶어. 단순해. 옛날 거 있잖아. 옛날 거. 야, 복잡할 거라고 생각 안 해? 야, 저 식빵으로 그걸 둘둘 말어. 어? 약간 토스트 같은 느낌 있잖아. 거기다 아. 그냥 소세지랑 뭐 해가지고 좀 넣는 거야. 또 손님 기다려야 되나? 오늘도 걷는다만 아이고 청눈이 밝길 다다다다다다 팔이 날리는 집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. 야, 오픈한 지 뭐 10분도 안 됐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오픈이 11시네. 11시. 11시에 오픈하는 포차도 참 좋을까?